안녕하십니까. 조선입니다. DRAM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현재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CLSA는 반도체 평균 판매 단가는 코로나 촉발된 IT 수요와 데이터 센터들의 재고 축적으로 기존에는 상승세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PC와 스마트폰 OEM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 축적을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국내외 할것 없이 전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시장 조사 기관 트렌스포트는 PC 제조업체들이 과도한 재고로 4분기 매물이 집 가격이 최대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고스란히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5.36% 정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기술적으로 어디쯤이 바닥에 정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차트는 현재 삼성전자 차트예요. 지금 현재 12일 장중에 마이너스 1.5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이쯤 저점대를 다 지지를 하고 있으나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주봉상에서도 요 근래 최저점이죠. 지금 올 들어서 뭐 최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봉에서 뭐 이런 흐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가 시계에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종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번에 이렇게 떨어지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죠. 자, 최대한 마지노선은 74,000에서 75,000 정도. 자, 주봉상에서 60일선. 요쯤에서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커 보입니다. 다음은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자, 한 번은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다가 한반등을 노렸었죠. 그런데 재차 여기 저점을 3일 전에 이탈을 하면서 전일에서 오늘도 이렇게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어디까지 하락할지 바닥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여기에 와 있고, 자, 최대한으로 일봉상으로 여기. 자, 여기를 1차 지지를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커 보이죠? 자, 키워서 한번 볼게요. 일봉상에서. 자, 이 가격대가 됩니다. 요 가격대가 10만 원을 무너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9만 한 6천 원. 근처. 전후 사이드. 주봉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121선. 요게 되겠죠? 그래서, 96,000원과 97,000원. 자, 이쯤은 장중이라도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자, 물론, 월봉에서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장중으로 쳤을 때,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96,000원과 97,000원은 지지 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0만 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자, 이상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했고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물을 탄다 하더라도 지금 타는 것보다는 좀 전에 알려드린 그 가격대 근처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나중에 반등 시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이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준다. 그럼 향후 8만 원 이때가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